사장님. 아이고, 잘 네, 지내셨습니까? 아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네. 바쁘시죠? 네네. 네. 저기 다른 게 아니고, 네네. 그, 저, 고스트 냉각수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하고, 그, 와셔에, 네네. 그거 좀 한번 더 보충을 좀 하려고. 가능하십니다. 택배로 보내드릴까요? 예, 네, 그러죠. 지금 뭐 어차피 기존 고객 됐었으니까 한 병에 8만원씩 해드릴 거고요. 아, 네. 그러면은, 네, 한병한병 보내드리면 되고, 냉각수 첨가제는 사장님이 그 냉각수통 열어서 그 주사기 100ml짜리 있잖아요. 그거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다섯 번 빼고 빼야 된다고? 빼야 되죠. 그냥 그저 땡크에다 보충시키면 안 돼? 아니 그러니까 넘치지만 않고 그냥 만약에 냉각수가 지금 냉각수 보게 되면은 적정량이 들어가 있으면 빼고 넣어야 되죠. 아, 이거 보조 땡크에다 넣으면 되잖아. 아, 그러니까 넘치지 않게만 넣을 수 있으면 드시면 그렇죠. 되고요.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. 주사하고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워셔액은 일단은 첨가제는 워셔액 그냥 보충하는 그렇지. 거 사다 놓고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거다 넣으신 다음에 완충 다 해놓고 다쓸 때까지 효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. 예. 아니, 주소지는 제가, 네네. 그거를 제가 지금 3개월 지금 6주 됐어요. 네네네. 내 소리가 너무 조용해. 소리 조용하죠. 연비도 네네. 한 10%에서 한12% 정도. 맞아요. 효과 아니, 타본 보셨네요. 사람마다 옛날에는 뭐좀 시끄러워 네네. 그랬다는데 네네. 너무 조용하다는 거야.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. 요게 단점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? 뭐야? 너무 조용해져서 안 돌리던 차 하체 잡소리가 들린대. 너무 조용해져서.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, 저도 그런 걸좀 느꼈고요. 아니, 이건 뭐, 이제 저는 좀 밟는 편인데, 네네네. 이렇게 매다방 그걸 보면은, 한 12, 약간 13km. 정석주행이면 한 뭐, 한 13km 정도 나오고, 이제 100km에서 한130 정도 이렇게 놓고 다니면은, 뭐, 한 12%, 12% 정도. 그리고 저는 그걸 괜찮네요. 떠나서, 소리가 조용해지고, 네네. 그리고 그, 저, 저걸 꼈잖아요, 내가. 그, 저, 탄, 꼈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먼저 그 저쪽 그 꼈을 때는 네네. 그 체크풀이 저 부합 센서 그 체크풀이 좀 보통 한 달반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떴거든. 네네. 근데 한번딱 들어오더라고. 근데 지금은 안 들어와. 안 들어오죠. 그리고 저 대기압 온도 저기도 그 네네. 체크해 보니까 100, 101에서 103 정도 있었는데 네네. 100으로 한 2, 3도 떨어졌어. 떨어져요, 온도도. 맞습니다. 그렇더라고. 그래서, 아, 그래서 이 냉각수에 그 영향이 있구나, 내 생각이 들어가요. 사장님이 지금 저희 냉각수 첨가제하고 워셔액 첨가제 넣고 효과를 보신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. 저희가 지금 고스트 냉각수하고 워셔액은 이제 해보시고 체험담을 전화 달라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느끼신 거 그대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게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가야 모든 사람들이 아,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그렇지.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고스트 냉각수하고 고스트 시리즈가 이제 또 하나 나와요. 고스트 팩이라고.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차또 틀려지니까. 그 저기 거기도 부산 거 비슷한 건가 보죠? 아니죠. 그거 원래 그 비슷했던 거는 라파 플러스 2가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. 고스트 시리즈 중에 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액체예요. 액체. 액체인데 액체를 엔진룸 위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차가 또 한층 조용해지고 더잘 나가고 부드러워지고 또 바뀌어요. 그래서 그럼 언제 실패하네요? 지금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뭐 못해도 한 여름 8월 달까지만 테스트를 좀 해보고 9월 달부터 시판할까 아니면 더 땡겨질까 그럴 것 같고요. 영상 보시면은 이제 시판합니다 하면 이제 또 하시면 되죠 뭐. 그렇죠.